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하면 안 되고 도랑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믿죠? 몸을 숙이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바람이 정말 겁나네요.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금요일 날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토네이도가 여러분들 한 지역만 덮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한 7개 주를 예 여기에 13명을 목숨을 잃었네요. Across Central U.S. 예. 미국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지역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몇 주 전에도 또 사건이 있었는데 예. 여기가 다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알라바마, 미시시피, 알칸사, 테네시,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미국 중부 지역이죠. 여기 토네이도가 여러분 한 군데만 설친 게 아니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바람이 얼마나 세면은 그 이게 마을 전체를 완전히 그냥 완전히 구겨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야 이거 뭐 예.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또 있었거든요. 지난주 기사 모음집 보니까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지난주에 예? 산사태 토네이도 폭설 이건 3월 31일 3월 27일 예. 또 3월 26일 3월 26일 미시시피 이게 이제 토네이도 피해를 이야기했는데 3월 30일 날 금요일 것도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BBC 방송에서 몇 시간 동안 뭐죠? 가장 탑 뉴스가 미국의 토네이도 11명을 죽음으로 내몰다.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예, 그 음악 연주장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걸 일면 기사로 실었더라고요. 방송을 준비할 때 4시간 전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예. 그 기사 하단을 보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예방센터에 미 중부 지역에 40군데 이상 정도가 예, 지난 3월 31일 금요일 밤에 토네이도가 덮친 겁니다. 그 아마 이게 폭풍 예고센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폭풍 예고센터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시시피의 롤링 폭에 있는 그런 거주자들이 이제 피해를 참 대단하죠. 토네이도에 의해서 파괴된 그런 지역을 이게 또 다시 일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휴 이게 참 우리도 태풍이 심하지만 미국의 중부 지역의 토네이도 피해가 워낙 자주 이렇게 발생하니까 40군데 이상 이번에 40군데 이상은 여기 스톰 프리딕션 센터에서 3월 31일 날 예, 저녁에 있었던 그 피해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예. 토네이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된 지역이 붉은색 그 다음에 바람만 여러분들 심했다는 지역이 푸른색 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예, 지역이 이 지역이 다 피해를 입은 거죠. 박기타님 말씀처럼 저런 지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땅인데 정신이 예 살기 좋은 지역이죠. 뭐 여름만 조금 조심하면은 지진도 없고 예. 야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딴 거는 모르겠고 이게 BBC 방송에 여러분들 실린 기사인데 도대체 여러분들 바람이 얼마나 세면은 그래도 집은 건재하네요. 이 큰 아름다리 나무들이 그냥 완전히 다 박살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정치, 경제, 사회도 이렇게 다루지만 이 BBC 방송에서 일면 톱 기사가 미국의 토네이도 기사를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여러분들 진행하면서 가끔 가다가 뭐 책도 다루고 문화도 다루고 뭐 미국 소식도 다루고 뭐 유럽 소식도 다루고 그렇게 이제 두루두루 좀 재미나게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 날 또 좋은 시간 가지시고 교회 가시는 분들은 또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또 지내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15 총선에 관한 책이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행편되시면은 이 책도 구입해 보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하셔서 2024년 4.7 총선은 좀 반듯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방송 잘 준비해 가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